자, 여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는 상현 10해항을 10향이라도 10해항입니다. 그죠? 그것을 밝힌 부분이다. 성도설천궁품 제23 온 뜻은 어떤 것이냐? 정위답이라, 바로 답을 한 것이다. 어디에서? 앞에서 십향에 대해서 물었다. 그죠? 십향이 뭐냐, 십장이 뭐냐, 십주가 뭐냐, 십지가 뭐냐 물었잖아요. 제 앞에. 그죠? 그 물음이 앞에 있었는 것은 저기 열의 명호품이 물음이겠죠? 예. 열의 현상품에서는 몇 가지가 질문이 있었습니까? 40가지 질문. 열의 명호품에 또 40가지 질문. 그리고 이색안품에 몇 가지 질문요? 200가지 질문, 2000가지 답. 입법개품에는 60가지 문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해행정입니다. 신에서는 40가지, 해에서는 40가지, 행에서는 200가지, 정에서는 60가지. 떨어졌죠? 제일 앞에 그 신은 뭐라고 하죠? 극악을락생신분, 해는 수인계가 생해분, 그 다음에 그 행은 뭐죠? 탁법진수 성행분, 마지막에는 의인정입 성덕분. 그렇죠? 예. 뭐 지금은 못 외운다 하시더라도 이게 이런 거 외우는 거는 좀 제일 저기 이게 수준 낮은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걸 구구단을 통하지 않고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예. 보살 대승장경에 이르기를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 소성근으로, 작은 성근으로서 무량한 가보를 이끌어 인도한다. 우리 인등, 인등 하잖아요. 예? 인등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소갈딱지 못된 중생을 어디로? 부처로 이끌어 간다고 뭐라고 합니까? 인등. 인간 되도록만 인도한다 하잖아요. 그죠? 일로왕 보살. 왜 절에 우리 인등 하나씩 해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5만원 받는 게 인도에 대해 3만원 받는 게 인도에 대해 이러면 안 되고, 5만원도 약하다, 3만원도 약하다, 내가 니를 사람 만들어주는 게 인등이다. 그리고 인등에 뭐 힘은 없어요. 뭐 10만원 낸다 힘이 없고 뭐 그런 거 힘 없어요. 그 힘 없는데, 인등을 켰다고 하는 의식이 자기를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예? 그 믿을 구석이. 그 절에서는 인등이 방편으로 서는 거지만 그런 돈벌이 수단 이런 방편을 말고 저 사람에게 인등이라도 켜는 인연을 줘가지고 불심의 종자를 심어준다 이 말이 인등. 예? 네. 예. 뭐 인자 나와서 다른 걸 해석했습니다만, 그래서 참 이것까지 다 해야 되나 참. 왜 이런 걸 굳이 하냐라면 대부분 물어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대놓고 인등이야. 예. 자, 그걸 일러서 해양심이라고 한다고 해놓고 이 해양심으로 이위용법이죠. 그죠? 해양심으로서 대이익이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행후에 십행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명지 십해항을 밝혔다 이래놨죠. 또 전 앞에 해와 행이 이미 저 분명하다. 분명할 저자, 그죠? 착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모를까 싶어서 파란 걸로, 빨간 걸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건 십주지요. 행이라고 하는 건 야마천의 그 법문이죠. 그게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십향품에는 자비와 원력을 더욱더 널리 하기 위해서 십향품을 쓰란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밑자? 퍼질 밑자. 자, 가득할 밑자. 우리 치문 배울 때 그랬죠. 그 사해 섭착지입니다. 사해 이름이, 온 세계 이름이 유명한 내가 섭착지입니다 하니까 도안선이 뭐라 했습니까? 미천 석도합니다. 나는 우주적으로 하늘 가득히 이름이 퍼져가 있는 도안입니다. 그러니까 중은 계속 잘난 척해도 돼요. 계속 잘난 척해야 돼요. 제일 잘난 척 많이 하신 분이 부처님, 천상천하, 유아독존, 원효선님도 그랬어요. 천상천하의 유아동능, 내가 오직 이 귀신론을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사람 해설해도 해설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야. 이 밀가루를 가지고 맛난 음식을 만드는 거는 명장이 내가 만든다. 이연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함경도 그렇고 뭐 그래요. 자, 그 밑에 여소설 수행이라 설암바와 같이 수행한다면은 해양이 뭐가 된다? 대이익이 된다 해놨죠, 그죠? 그 우리 마음에는 칠보제가 있다, 칠제보가 있다, 뭐 교수 이 자식이라 해놨는데 부유 칠제보, 칠제보 이런 거 칠조보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칠보입니다. 칠보. 일곱 군영이 칠보라고. 예? 요 일곱 군영 진짜 보배 덩어리입니다. 보배 덩어리. 그냥 마냥 그냥 구멍 뻥 뚫혀 가지고 그냥 동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생각이 왔다 갔다 전부 이게 얼골, 얼의 정신의 모양이 여기서 얼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부 눈, 코, 입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뒤에서 받치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 뒤에 의식이 일어났다 금방 죽으면 어건이라 합니다. 그걸 제칠 말라지 그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의식이 돋았다가 바로 죽거든 찰나 생멸해가. 그러면서 앞 생각이 뒤 생각 바로 물고 올라오잖아요. 또 이 뿌리가 돼가지고 그죠? 오면 또 이것도 뿌리가 돼가지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이 불빛은 아까 불빛하고 다릅니다. 계속 소비가 되잖아요. 촛불도 계속 연속으로 있는 게 아니죠. 끊으면 생멸이다. 자, 뭐 그래서 좀만 넘어가요. 이 하늘은 지족체라는 것도 있고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장소를 잡아서는 도설천궁해라 하고 사람 이름을 잡아서는 뭐라 한다? 금강당 보살해라고 하고 법을 잡아서는 십향법문이라고 한다 해놨어요. 그것도 이제 또 생략하고 또 넘어가고 저으로 가가지고. 당자는 저 세 번째 달라 가면 도설 궁중 개참품에 당자 있잖아요. 주 법주 보살의 이름이 동명 모두 다 같은 이름의 당자가 돌아가는 것은 간략하게 몇 가지? 다섯 가지 뜻이 있다. 원래 간정에서는 간정기에서는 일곱 가지로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간략히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하자면은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다섯 가지 이제 한번 짚어 보면은 그래요. 고출 당 이런 거 높이 솟아있다 말입니까 고출. 그다음 두 번째는 건립 당이라고 하는 건 우뚝하게 세웠다 이 말이죠. 또 당이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는 뭡니까 기항. 그 기대를 보고 전부 다 돌아올 자리 표식을 하나 해놓잖아요. 저 고지를 향해서 전진한다 이 말이죠. 그죠? 기준점. 그다음에 최진 이거는 아주 삿된 것을 마구니를 갖다가 제압받는다 이 말이죠. 남을 다 저기 적군을 항복시켜가지고 거기다 내 깃발을 꽂잖아요. 이기면은 그렇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멸포에 두려워하는 것을 없앤다 이내놨어요. 내가 마땅히 생각하기를 그거 이제 재밌는 거라서 내가 파란 거 빨간 거 해놨어요. 재석 한인 재석천하고 누구하고 아수라하고 늘 싸워. 재석천하고 아수라하고 늘 싸우는데 언제 재석천이 이기느냐?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많으면 재석천이 이겨요. 악한 사람이 많으면 아수라가 이겨요. 우리 역시 인생 살면서 가만히 쳐다보면 그래요. 못된 놈하고 착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대통령 출마했는데 사람들이 국민들이 악한 사람이 많으면 누가 이기세요? 못된 놈이 이기는 거라. 당연하잖아요. 지극한 당연한 원리를 하면서 그래서 났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다 이러면 졌다 이겼다 슬퍼하고 이렇게 아니라 아 지금은 못된 사람이 많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또 착한 사람이 많다 했잖아요. 거기 또 대처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거 이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십향품에서 해와 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해라고 하는 것은 돌린다. 회전한다 이 말이죠. 돌이킨다 말이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취, 나아갈 취자잖아요. 그죠? 예. 방향을 잡아서 쫙 이렇게 의지 있게 나가는 것을 향이라고 한다. 해향. 그 스스로의 만행, 그러니까 스스로의 바람일 행을 욕심 없는 행을 돌이켜서 어디로도 간다. 삼처로 해양한다. 그래서 이름을 해향이라고 한다. 삼처는 뭡니까?
보리해양, 중생해양, 실제해양이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경 경계를 따라서 향하는 바의 뜻에 유중단아 중단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들어가 있지만은 뜻을 통괄적으로는 뭘 벗어나지 못한다 불출삼처라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말하자면은 중생해양 또 보리해양과 실제해양이다 이해가세요? 내가 봐도 너무 자비롭게 해놨다. 얼마 모를까 싶어서 포로 쪽쪽하게 뻘떡거리하게 그런 똑똑 떨어져 버려요. 그죠? 이것도 못 읽으면 어때요? 그죠? 축생. 위에 둘은 뭡니까? 중생해양, 보리해양입니다. 그죠? 상구보리, 하하중생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함경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이요. 예? 위에 두 개는 수상이라 모양을 따라가는 해양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본래 무일물에서는 잘나고 못난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없다. 그것을 평등이라 하고 그것을 청정이라 합니다. 에이? 잘나고 못난 것을 다른 말로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평등은 본심이고 차별은 인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실제 해양이라고 실제는 곧 뭐다? 이상해양이라. 그래가지고 그 해양을 세 가지로 나누면 그렇게 묶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면 수상해양, 이상해양, 세 가지로 나누면은 중생해양, 보리해양, 그다음에 실제해양, 삼체해양, 그죠? 예? 열 가지로 더 벌려서 나누면은 뭐가 돼요? 자기를 해자하여 향타, 자기를 돌이켜서 남을 향하는 거, 예?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뭐 노림수가 있는 건 해양이라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지. 그걸 또 해양이라 하는 사람은 그거는 아까 했죠. 법성이 진짜 공한 이치를 모르고 공양하는 건 뭐라 했죠? 해양이 공양도 아니고 해양도 아니라 했죠. 불명이라고. 자, 그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간 법계성 하라 일체가 유심전이야. 법계 성품이 없다 이 말이죠. 해소향다 적은 것을 돌이켜서 많은 것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진 사람들이죠 아주 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못된 놈들은 많은 걸 돌이켜 가지고 적게 손해 보는 기라 맨날 예 있던 사람 다 쫓아보내고 그다음 해자인행 자기의 바람일행을 돌이켜서 남들 하여금 바람일행을 그 씨앗이라도 심도록 해준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해인 향가 뭔 말인지 다 알겠죠? 그 다음 쭉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다섯 번째 해열 향성 아주 자기 옹졸하고 하열한 걸 돌이켜서 어디로? 나의 단점을 돌이켜서 장점으로 승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 장점 많잖아요 긍정적인 거 사고방식이 그 다음에 향비 향정이랬죠. 이 비라고 하는 건 견줄 빗자라고 하는 건 아직 모자라는 거라. 떫은 감 같은 거라. 정이라고 하는 건 홍시 같은 것이요. 에? 정은 십지보살의 입장이고 비는 십향의 입장이라. 이해가시죠? 에. 아니 밤송이가 딱 벌어져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정이 되는 거고 다 익었다 이 말이고. 에? 아직도 밤이 그 물티로 돼가 있는 거는 뭐예요? 덜 익은 거예요. 에? 그 계란도 어떤데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껍데기 없는 계란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직 비라이 계란이지만 비라이 좀 부족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정심지 아까 나왔죠? 심미정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온 개공을 못 느낀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덕 청정이라 청정하게 청정함을 얻게 한다. 청정은 곧 뭐다? 청정, 고와 안에 좋다 싫다는 아직 남아있지만은 괴롭고 즐거움의 표면적인 것은 싹 얼굴색이 안 바뀌는 사람들 포커페이스가 되면 정심지요. 예? 그런데 치문에 그렇게 배워죠. 희노를 불형 어색하고 기쁘고 성질 나는 것을 희노를 불형 어색이라 얼굴 색깔을 나타내면 중이 아니다. 이래놨잖아요. 치문에 배웠잖아요.
저는 참 다 까먹고 참. 나는 신기한 게 그냥 까먹는 정도가 아니고 그릇째 다 깨버리는구나 그냥. 통장까지 다 이자 먹어버려. 통장까지 다 이자 먹어버려. 인감 놔두고라도 아이고 답답해라 참. 정심지는 적 뭐다? 초지다. 또 잘못 읽어 정심지는 조지다 이러면 안 되고 정심지는 초지가 뭐예요? 한이지다. 왜 한이지냐? 괴롭고 즐거움으로부터 고락으로부터 이탈해버렸어요. 그죠? 고생하는 거는 시곤이요. 수고하는 거는 수원이라. 식수상 행식하잖아요. 수원은 수고, 고통을 받아가지고 안에 입에 엿부는 거예요. 그지? 수고. 고생은 뭐예요? 고통이 생기 고락이라고 귀신론에 그래 나오죠. 그 고락을 일으키는 거는 시곤이래, 시곤. 그 고락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와 불에 내가 좋다 싫다 사람을 너무 친소를 너무 많이 가리는 거야. 내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너무 이렇게 많이 가리면은 속마음으로 많이 가리면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고락이 고생이 고생이 그때부터. 고생이 고가 생해버리면 그때부터 고를 받아버려. 수고. 그 남보고 수고하십시오. 소리 하면 안 된다 했죠 저번에. 건념하십시오. 고통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일기진낙이여 침문에 나오죠. 부진낙시 고인이로다. 한때의 달콤한 말초신경의 즐거움을 쫓아가봤자 많이 쫓아가봤잖아요. 이제까지 부지 알지 못한다. 낙이 씨 고인이다. 고통의 눈물의 씨앗이다. 눈물의 씨앗. 미정을 뭐라고 한다? 즉 비라고 한다. 아직 정심지를 얻지 못한 이런 사면의 단계를 비라고 하고 그죠? 시 해타가 비다. 해. 그다음에 영타가 남으로 하여금 뭘 한다? 득정, 정득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역시 자는 나의 비로서 남을 뭘 하게 한다? 정을 얻게 하는 것들이다. 일곱 번째는 동사향이라든지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읽어보세요. 예, 그 읽어보시고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시편품 들어가겠습니다. 그 해양이라고 하는 건 짧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그 해는 뭐라고요? 해소 향대, 해소 향다, 해소 향대, 그죠? 해열 하열한 걸 돌이켜서 수성한 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서 방황하겠어요? 무릎에서 방황한다. 이렇게 굽히는 거는 내 못난 모습을 자꾸 이렇게 간추리는 거고, 그죠? 펼치는 건 뭐죠? 내 좋은 건 자꾸 베풀어 주는 거죠. 예? 예. 자, 시편품은 23권에서 몇 권까지? 33권까지 무려 10권 반이나 돼요. 11권. 34권부터 10지품입니다. 금강당 보살이 보살 지강 삼매에 들다. 그때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 지강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들어가서. 그래서 삼매에 들어서는 뭘 받았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은 삼업의 가피를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죠? 삼업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그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삼업이 됐으니까 정신 상태도 받아들이고 말도 할 만하고 그죠? 예, 이게 신구의 행동도 옮길 만한 상태가 딱 되고 나니까 부처화된 거죠. 부처 삼매로부터 부처화된 거라. 예. 부처님이 갑옷을 빌려 입고 나니까 가피를 받고 나니까 보살의 십향에 대해서 법문이 설해지는데 그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보면은 모든 보살들에게 말했습니다. 불자들이요. 앞에 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뿐만 아니고 법문책을 읽으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뽑아놨습니다. 지난 시간도 뭐 뚱땅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보살 불자들의 보살 마살이 부사이한 큰 서원이 있어서 법계에 충만한 일체 중생을 널리 구하나니 이른바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향을 닦아 배우는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향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열 가지가 있나니 삼세의 부처님께서 다 함께 연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어떤 것이 열 가지냐? 하나는 일체 중생을 구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떠나는 향이요. 두 번째는 깨뜨릴 수 없는 향이요. 불교 향이죠. 세 번째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과 평등한 향이요. 네 번째는
온갖 곳에 이르는 해양이요. 얼마나 자비로우면 온갖 곳에 가겠습니까? 다섯째는 다함이 없는 공덕의 창고 해양이요. 그 조금 하고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없이 무진 공덕장 해양이라 하죠. 여섯 번째는 일체 평등한 성근에 들어가는 해양이요. 일곱째는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해양이요. 여덟 번째는 진여상 해양이다. 이 여덟 번째 줄 것이고 우리가 본래 무일물이라든지 불생불멸이라든지 이와 같은 뜻이 자세하게 무생에 대해서, 무멸에 대해서, 무진에 대해서, 무변에 대해서, 무일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목이 제8 뭡니까? 진여상 해양입니다. 아홉 번째는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해탈의 해양이요. 열 번째는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해양이다. 그러니까 법계에 들어간다는, 법계는 누가 삽니까? 중생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신 따질 때 뭐죠? 국토신이 있고 중생신이 있고 업보신이 있죠. 그죠? 예. 자, 이것은 보살 마하살의 열 가지 해양이라고 하는데 가금 이래 현재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미래에도 말씀하실 것이고 현재도 말씀하시고 계시나니라. 구호 일체 중생 이 중생상 해양. 이름이 좀 길지만 외우기는 쉽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일체 중생들이 중생이라고 하는 상을 떠나서 해양한 상이다. 이 말이죠. 자, 불자들이 무엇을 보살 마하살의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라는 상을 떠난 해양이라고 하느냐. 불자들의 이 보살 마하살이 보시 바라밀다를 행하고, 아, 지게 바라밀다를 청정히 하고, 인욕 바라밀다를 닦고, 정진 바라밀다를 일으키고, 선정 바라밀다 바다에 들어가고, 지혜 바라밀다에 머물러서 대자 대비 대희 대사로 이와 같은 한량없는 성근을 닦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시 바라밀을 잘하는 사람은 거기 쭉 따라서 열 가지 바라밀이 구족되어 있고, 그죠? 계율을 잘 지키는 율사한테 또 보시를 비로해서 또 다른 십바라밀이 또 구족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 하원경 약창계 구절이 몇 구절이요? 119절이고, 저기 입법개편 마지막에 마칠 때 되면은 선제가 가 110성 하 110성을 지났어. 요수 우신하고 오른쪽 손을 들고 마선제정할 선제동자의 머리를 만졌다는 것은 바라밀행을 원만 성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바라밀에 열 바라밀이 있으니까 10 곱하기 10은 뭡니까? 100이고 본바라밀이 열 붙이면 뭡니까? 110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집반 서장 배울 때 다 배웠죠. 그런데 기억이 없죠. 신기하게 있어요. 좀 이따 해주세요. 스님 와서 기분 좀 맞춰주세요. 또 성근을 닦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원컨대 이 성근으로 누구를? 하안경, 우리 왜 하안경 봅니까? 무조건 일체 중생이라 하면 돼요.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우리 보통 자기한테 국한돼서 내가 뭐 하안경 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목적은 전부 어디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 아오데야상 자선이 보면 참선 누구 때문에? 일체 중생 때문에. 연불 누구 때문에? 일체 중생 때문에. 사가장사 누구 때문에? 일체 중생 때문에. 운전 누구 때문에? 일체 중생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하음종자예요. 하음종자. 그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도반들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뻐건종자들이라니까. 예, 네, 뻐건종자들. 하음종자는 그렇게 안 해요. 하음종자는 오직 말만 나왔다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음종자 하다 보면 완전히 뻥쟁이 된다. 뻥쟁이. 조고각화도 안 되는 게 맨날 입만 열다면 일체 중생이다 그냥. 두라기가 여청장의 그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구경에는 이야, 지옥 아기 축생 염라왕 등의 한량없는 고통을 영원히 떠나게 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우리 있을 수 있겠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지옥 아기 축생들까지 다 성불해라고. 이게 하음종자라, 하음종자. 근데 우리는 막 내인데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절마 갖다 자빠져 버려서 뭐 싶고, 예? 번역 파업이라 뒤로 자빠져도 콕 깨져 버려라. 참. 그러니까 저는 사상이 그렇습니다. 보복은 안 한다. 이게 이제 항상 명심해놔야 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데 꿀떡 같잖아요. 그래도 보복은 안 좋은 거예요. 보복 안 하는 것에도 중으로서 아주 고맙다 생각해야 돼. 보복 안 하는 거. 자기 자신이 보복한다는 마음 들고 막 보복하려고 이러면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그때. 예? 아니 우리 속일 때 보복 많이 했잖아요. 내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 가슴에 그 화살을 꼽은 네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줄 것이다. 백만송이 백만송이 이렇게. 그것도 불교 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들.
안 되지만 어떻게 이걸 안 보고 그래 네 가슴에 백만송이 꽃을 내가 뭐 욕하면서 그렇게 참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불자들의 무엇을 보살 마살 깨뜨릴 수 없는 향이라 하느냐. 배식은 뭡니까? 지게바람일이겠죠. 불자들의 이 보살 마살이 과거 현재 미래 여러 부처님들에게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일체 부처님을 능히 받들어 섬기는 연고인이나 보던 보살들이 오랜 세월이나 내지는 처음으로 한 생각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예. 마음을 내어 발심을 해가지고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한 번이라도 일체의 지혜를 우리 구해주는 생각을 해봤냐 이거지 이제 한 번이라도 일체 중생을 생각하고 그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이 얻나니 일체 보살의 성근을 서원하여 닦으면서 고달픈 줄을 모르는 영공이냐. 앞전에 우리 봤잖아요. 뭡니까? 내 인제 지옥 같은 놈, 아기 같은 놈, 축생 같은 사람이라도 구경에는 내가 용서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거 써놨잖아요. 그죠? 그 제일 중요한 해양이 1번 해양, 그 다음에 6번 해양, 8번 해양입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굳이 따져라면. 그래서 3번 해양은 또 보면은 등 일체불 해양이다. 불자들의 무엇을 보살 마살 일체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해양이라고 하느냐. 불자들이 이 보살 마하살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세존에 향한 도를 따라 배우느니라. 부처님의 도를 따라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은 향한 도를 배울 때 일체의 색진이나 내지는 촉진 그러면 내지 붙었지만 색성향 미촉법 법진이 아름답거나 추악함을 보더라도 사랑하고 미워함을 내지 않느니라. 아름답고 추악하는 것은 고락이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안쪽에 있는 애와 불애라 그죠? 육칠식 분별사식을 확 끊어뿐다. 말초 신경에 끄달리지 않는다. 눈에 보기 좋아하고 귀에 듣기 좋아하고 사탕 발림을 확 외면해버린다 이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자자해 모든 허물이 없으면 넓고 크고 툭 터져서 기쁘고 즐거워서 사람이 툭 터져야지. 불통되면 골치 아프다. 불통된 사람 전부 다 통도사 보내버려야 돼. 통도. 통째로 제도해버려야 된다고 통도라. 모든 근심과 번뇌가 없으면 마음이 부드럽고 모든 근이 말랑말랑해서 깨끗해지고 시원하다. 그 다음에 지 일체처 해양이라. 모든 일체의 곳에 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비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지 갈 곳만 딱 가고 남 오는 것도 문 딱 잠가버려요. 저는 막 꽁꽁 잠가 놓는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게 그냥.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하살이 일체처 이르는 해양이야.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하살이 일체 모든 성근을 닦아 이런 생각하네. 원컨대 이 성근의 공덕의 힘으로 누구? 일체처에 이르지이다. 비유하자면 마치 실제가 이르지 못하는 데가 없어서 일체 물건에 이르고 일체 세간에 이르고 일체 중생에 이르고 일체 국토에 이르고 일체 법에 이르고 일체 허공에 이르고 일체 삼세에 이르고 일체 유위와 무위에 이르고 일체 말과 음성에 이르는 것과 같아지이다 하니라. 그러나 어쨌든지 시시때때로 부처님하고 닮아간다 이 말이겠죠. 자 무진공덕장 해양이라. 야, 환경 이래보면 빨리 보는 건데 우리가 다섯 번째는 무진공덕장 해양은 저장한 해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다함이 없는 공덕 모든 업의 중대한 장애를 참회하고 중대 악업장이 있어요. 악업장이 있는 사람 참회는 몇 번째 순서예요. 처음에는 보시 참회 수의 동참 그 다음에 근청 해양 이래 됩니다. 여기 악업장을 없애는 길입니다. 그 아까 네 번째 그게 해야 되는 거죠. 성근과 삼세 일체 부처님께 예경하고 그거 예경하고 자 제일 처음에 뭐죠? 이제 보시가 아니라 예경, 참회, 수희, 근청, 해양 그것이 뭐다? 악업장을 없애는 길이다. 중대한 악업장. 자기가 아주 해도 안 되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뼛속까지 그 골수 분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예경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우리 매일 삼시세 때 예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경하고 그게 뭘 하는 게요? 악업장을 없애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참회해가지고 뭐 절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회 있을 때 동참하고 예? 도반들 모임 있을 때 동참하고 신장결석 여러 결석 안 하고 그 다음에 근청하고 좋은 거 있으면 남인데 근하고 또 만난 거 있으면 또 해양하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진공덕장 해양 끝나고 수순 경고 일체 성근향 여기에는 무려 60종 향을 갖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향을 반야바라밀에서 다 던져서 향합니다. 예? 머리 털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자기 일생을 그냥 수순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내 고집대로 자만심을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상대의 편의를 받쳐서, 경고라고 하는 거는 상대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예? 일체 성건. 일체 성건은 뭡니까? 그러니까 중선 봉행. 들어봤죠? 예? 눈 빼달라면 눈 빼지고, 그 빼달라, 심장을 도려달라면 심장도 도려지고, 그래 한다. 이거 여기서 가면은 막 그 뒤로부터 글 읽기 싫어요. 와, 이거는 안 되는 일을 다 써놨대. 안 되는 일. 골치 아픈 거 해놨대. 차 달라면 차도 줘야 된다. 그건 못 한다. 이거. 아니, 제 6번 해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요. 대종고 스님도 서장에서 제일 좋아했던 글귀가 이 글귀지라. 심불망치, 마음에 허망하게 가거법에 사로잡히지 마라. 역불탐착, 미래 살아. 미래 일에도 사로잡히지 마라. 불호 현재, 유사지라. 현재 있는데도 우쭐대거나 쪼그라들지 않는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직한 것을 요달할 것이다 해놨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 금강경에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능경에서는 삼재구심의 신불이라.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구해봐도 본래 마음은 없다. 신불류고로 본래 마음이 없는데 망원무라. 망상의 마음도 생각도 없다. 원래 없다. 망원무라. 망신무체, 망상이 다 사라진 그 자리가 생사열반이 본평등이라. 생사열반이 상공하더라. 이 얘기가 능경 우리 사구기를 많이 하죠. 이래 말 빨리 해놔도 저 카메라 보살이 다 기록해놓으니까 괜찮아요. 천만 다행이지. 자, 그리고 이제 7번 해양은 뭡니까? 등 수순 일체 중생의 불자들이야. 무엇을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한 수순하고 수순하고 수순하다 보면 들어가는 데가 뭐라 하죠? 득입이라 합니다. 득입. 에? 수수는 다른 말로는 바람일 행입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리는 유인물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사해인 향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쭉 내려가면 심밀유가 등에 해심밀경 제4의 간자재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리되 무슨 인연인 까닭으로 바라밀다를 바라밀다라고 이름합니까? 나온 대목 있어요? 파랗게 바라밀다 써놓고 명바라밀다 써놨지요? 그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명심해가지고 법문하시든지 체크하십시오. 왜 바라밀다라 합니까? 바라밀다 부처님께서 고 간자재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 인연이 있다. 바라밀다는 염착하는 게 아니라 또 바라밀다는 뭐 연고 뭐 찔찔거리고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다. 도와줄 때 확 도와주고 뭐 돌아설 때 확 돌아서고 그죠? 중지 거래에 무추무거라. 대중이 오면은 막지도 않고 가는 거 잡지도 않는다. 내 모든 조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바라밀다는 모든 아주 악독한 재가를 허물을 저지르려고 그런 것이 탐욕의 범죄 행위 아니다. 바라밀다는 분별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해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순이란 말이 뭡니까? 바라밀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십니까? 수순 수순 나왔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요거 혹시 못 찾은 분 계세요? 찾아보셨어요? 혹시 못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확 같이 뜯어보려고. 그러면 수순 등 수순 일체 중생 해양이란 말은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여상 해양은 여기에는 진여상 해양은 진여에 대해서 진여라고 하는 것을 진심이라고 본심이라고 본각이라고 진각이라고 시각이라고 우리의 그거 뭐 그 불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 본심 일심이라고 그걸 그 모양의 그거 이제 해양하는 게 도대체 어떠냐 이렇게 그 육조선님 말씀이 그 개성의 본래 무일물 있죠. 그게 그대로 등장하는 자리가 바로 그건 무일물이다. 한 물건도 없다. 이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진여상 해양에. 예. 그다음에 구회차에서 무착 무박 해탈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살 마하살에 집착 없고 속박 없는 해탈의 해양이라 하느냐. 이 보살 마하살 일체 성근에 뭐를 존중하는 마음을 낸다. 이런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예의가 있어야 된다. 나를 존중해라. 나를 존중한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낼 수 없잖아요. 눈물이 펄펄 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옹졸해가지고 나를 법신이 잘못하면 색신이 고생하거든, 육신이. 법신이 좋은 마음 자비로우면 뭐가요? 육신이 남인데 찬탄을 받아요. 남이 육신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는 뭐가 잘못되었어요? 근데 법신이 못된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남인데 욕들어 먹는다니까. 아니, 우리가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게 지가 마음대로 움직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정신줄 놓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죠? 대부분 본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이 육체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정신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이 하다는 대로 온갖 잡짓을 다 해가지고 욕은 육신이 실컷 곤장 맞고 두드려 맞고 그 얘기도 써놨어요. 법신이 잘못하면 색신이 고생한다. 우리 그런 말도 많이 쓰죠. 그것도 경전에 나와요. 환경에 그대로 나와. 자, 이 보살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일체 성근에 좋은 일이란 좋은 일은 중선 봉행하고 제약 막작이라 하더니 전부 그것도 하음에 비롯된 것이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른바 생사에서 벗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생멸법이요. 생사를 벗어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일체 성근을 포섭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고 일체 성근을 희망하여 구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느니라. 모든 허물을 뉘우치는데 존중하는 마음을 내. 당연히 내가 뉘우쳐야지. 당연히 내가 돌아봐야지. 이러면서 성근을 따라서 기뻐하는데 존중한 마음을 내야 된대. 그 어디에도 악독하게 내가 이건 비싼 거니까 아주 내 암한심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등 벗게 무량향이라. 벗게 무량향이니까 자타일시 성불도죠. 무엇을 보살마야 벗게와 같은 한량없는 향이라 하는가. 이 보살 마설이 깨끗한 비단으로 이마에 메고, 이마라고 하는 것도 살을 표할 때 뭡니까? 최고의 정법이다 말이죠. 그죠? 이마보다 더 높은 뭡니까? 상투에 뭐 이렇게 보석을 꽂았다라면 더 높은 법이에요. 법화경도 마지막에 상투에 꽂았는 법을 전해주잖아요. 그죠? 예? 옷 속에 있는 법을 전해주다가 옷 속에 어주도 이렇게 주지요. 나중에 법은 어디에 줘요? 일곱 번째 비유는 여기서 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마에 비단이라면 비단은 얼마나 비싼 겁니까? 이마라 이런 것도 얼마나 존중스러운 곳입니까? 무상심심 미묘법이다. 그러니까 아 여기는 제 열 번째 올만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십지보살 중에 제일 마지막에 십지보살, 제 십지보살 있잖아요. 십지보살 1, 2, 3지, 4지, 제5지, 제6지 이렇게 가잖아요. 제 십지는 제 앞에서 아홉 명 다 합쳐놔도 안 된다는 거라. 그러나 그 비유를 잘 익은 홍시 하나 떫은 감 100개 천 개 안 부럽다.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잘 깨쳐버린 수행자 하나 천만 중생을 미겨 살린다고. 천만 중생. 완전하게. 자, 법보시를 널리 행하느라 큰 자비심을 내어 중생을 보리심에 편안히 머물게 하며 항상 요익한 일을 행하여 쉬지 아니하며 보리심으로 성근을 기르며 모든 중생을 위하여 조사가 되어서 모든 중생에게 일체 지혜의 길을 보이나니라. 그 다음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하안경 7처구의 39품 중에서 제5회 법문의 본론인 25품이다. 10향 법문은 제5회 법문의 본론이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않으신 채 도솔천에 올라가시는 내용과 도솔천에서 시방의 보살들이 각각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두 품은 서론이다. 앞에서 했죠. 두 품은 길고 긴 서론이 끝나고 비로소 본론에 들어왔다. 두 품의 그런 서론이 길었듯이 10향품의 법문은 80권 중에서 무려 10권 반이나 되는 매우 긴 품인데 보살의 수행 계위에서 보면 사면 10성 중에 사면의 끝이다. 10성은 뭡니까? 십지보살이죠. 사면은 십주, 십행, 십향이다. 10성은 십지의 지혜를 말한다. 십지가 사실은 저 견도, 도로 처음 들어가는 정심지 그니까 이제 처음 시작되는 청정한 마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십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견 오온 계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행심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행이 깊은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팔지 이상입니다. 팔지 이상. 왜 행이 깊냐라면은 여기에 이런 불 가지고는 여기 먼지가 안 보이는데 행이 깊으면은 강한 햇빛이 하나 들어오면 어때요?
깊은 행입니다. 그때 여기에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아래아시게 우리의 미세먼지를 현미경처럼 볼 수 있는 보살이 몇지 이상? 무생법을 얻은 팔지 이상. 분별사식이 끝난 거.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하더라도 행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 행심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원 개공.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도 뚫고 들어가는데 앞에 분별사식에 시곤이 오원이 개공하다는 것은 여지없이 뚫어 볼 수 있죠. 예. 자, 해양은 흔히 해소 향들의 작은 수행을 돌려서 보다 큰 수행으로 향한다는 뜻이다. 해자 향타라고 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재산이나 수행이나 공부를 돌려서 모두 다른 이에게 드린다는 뜻이다. 불교의 수많은 용어 중 해양이란 말처럼 좋은 말도 흔치 않으니라 생각한다. 사업하여 재산을 모으거나 공부를 많이 하여 지식이 쌓이거나 수행하여 불도가 높아지거나 모든 다른 사람에게 해양하기 위하여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다. 만약 재산이나 지식이나 수행이 있고도 해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자가 아니라 그 인간다. 축생이 축생.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래. 그 축생이라고. 그러니까 내 혼자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끝났어요. 우리는 남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음의 정신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쩌고. 이거는 중은 걸식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산 꼭대기에 눈이 이만큼 와가지고 참새가 먹을 게 없어도 굶어 죽어도 중은 절대 안 굶어 죽어요. 부처님 공덕으로. 중 굶어 죽어도 소리 못 들어봤어요. 중 안 굶어 죽는다는 게 중 중에 제일 창피스러운 말이 요즘 돈 없다라 가는 거예요. 우린 맨날 돈어 돈수야. 왜 돈이 없어? 안 되면 돈어 점수라도 해야지. 예? 돈 없는 완전히 맛이 가는 거예요. 맛이. 돼지 돈짜리 주든지 그래야 돼. 금강당 보살이 열 가지 해양을 설하면서 모두 중생해양과 보리해양과 그까지는 뭐라 했죠? 수상해양. 그 다음 진여실제해양 하는 것은 이상해양. 아래로는 대비심을 중생에게 베풀어 교화하기 위하여 그거 해양하는 것이며 위로는 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보리에 해양하는 것이며 그런 것은 위로 아래로 뭐 그런 것들은 다 방편설이다 이 말이죠. 다음에 그러니까 해양하는 사람이라 해양하는 이치가 그 본래 없기 때문에 고요하기 때문에 본래 없다 이 말입니다. 진여의 실제 해양에도 해양한 바가 없다. 보리에 해양하든지 중생에 해양하든지 다 그림자일 뿐이다. 부처님도 그림자고 중생도 그림자예요. 그래 본래 무일물이다 이 말입니다. 거지없는 수행의 바다로 보현법계의 공덕을 성취하는 일을 설하였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